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바로 모네라고 하는 화가였죠. 오늘도 모네의 작품을 또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더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모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네는 풍경을 많이 표현했어요. 와, 정말 푸르고 멋진 정원이네요. 여기까지 상쾌한 숲속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잔뜩 피어 있는 정원도 표현했어요. 정말 정겹고 따뜻하지 않나요? 이 작품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지면서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이 작품 속 꽃밭에 들어가 향기로운 꽃향기도 맡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싶은 기분이에요. 이 작품 제목은 양산을 든 여인이에요. 흰 드레스를 입고 양산을 쓴 여인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흰색의 거친 붓터치들이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제목은 수련이에요. 모네의 집 정원에 큰 연못을 파고 그곳에 수련을 심었어요. 그가 수련을 그린 그림만 무려 200여 점이 된다고 해요. 오늘 이 그림을 함께 표현해 볼 건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에 크고 작은 나뭇잎을 그려볼게요. 너무 선명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뒤에 보이는 나뭇잎도 작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내려오는 나뭇잎도 살짝 위치만 표시해 주고요. 꽃잎도 살짝 그려줄게요. 지금 바로 칠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섞어가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뒤에는 살짝 더 연하게 멀리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나뭇잎은 옆모습을 먼저 다 칠한 뒤에 마지막에 표현해 주세요. 만약 나뭇잎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호수를 칠하려고 하면 피해서 칠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호수를 나중에 칠하다 보면 나뭇잎이 다시 가려지기 때문에 호수를 다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뭇잎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좋아하는 색으로 완성해 보세요. 네, 다 완성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답니다. 친구들은 또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풍경이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풍경 좋아하나요? 산, 바다, 나무들, 그리고 호수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풍경들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모네처럼 멋지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색깔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